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명태균 녹취록에 따르면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우리가 상대 지사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겠나?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도 다 올려. 개표했는데 대한항공에는 반밖에 안 탔네 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명태균이 미리 ARS를 돌려서 지지 성향을 확인하고 공식 여론조사 날에는 방해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실토한 명태균의 증언을 토대로 저희 의원실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수행한 ARS 여론조사를 분석했습니다. PNR과 미래한국연구소 외의 같은 기간 ARS 대선 여론조사들도 전수조사하여 비교한 결과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1년 11월부터 대선이 있던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포 여론조사 소요일은 모두 하루였습니다. 같은 기간 공표 여론조사들의 평균 조사 일수가 PNR은 2일, 그 외의 업체들은 2.13일이었던 반면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 기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표본으로 삼는 RDD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명태균 실소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의뢰하여 PNR이 시행한 조사는 같은 기간 여타 여론조사의 42%에 불과한 표본으로 1.5배 이상의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적은 표본으로도 높은 응답률 이끌어내는 여론조사의 신이었는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는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강혜경 씨 증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조작 여론조사가 보고된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로우 데이터상 별도 결과 분석 파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의 서버와 여론조사 분석 툴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유착 의혹이 더욱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처럼 의혹투성이의 명태균 관련 ARS 여론조사 전수조사를 마치고 진상규명이 시급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미래한국연구소 자료에는 확인이 안 된 미공표 여론조사 로우 데이터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명태균 발언대로 특정 후보 지지 성향이 확인된 DB를 사용해서 대선 여론조사마저 조작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PNR의 서버와 분석툴 및 기초 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성향이 구분된 소위 오염된 DB가 대선 ARS 투표를 수행한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오염된 DB가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그 핵심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의 증언과 정황 증거상 불법 여론조사 의혹은 지난 대선의 전모를 밝혀야 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현재 창원지검이 맡고 있는 수사를 검찰총장이 직할하는 특별수사본부로 재편하고 경찰과 검찰, 선관위까지 포함된 합동수사본부로 운영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사일지도 모릅니다. 조작 DB를 활용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이번 전수조사에 함께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